코치의 마스터 코치 김주희입니다. 대학 졸업 하는 해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에 아시아나 항공의 공채 1기 승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7년 만 6년이죠. 만 6년 반 정도 비행기를 탔고 신입 승무원으로부터 747 사무장까지 하고 비행기를 고만 타고 싶어져서 어느 날 여행가로서의 삶을 살게 됐고요. 유럽 전문 여행사에서 3년 정도 여행가로 사를 다가 어느 날 또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감사하게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연수원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새로 짓는데 이곳에 서비스 컨설팅을 만들게 됐고 와서 CS 강사로 컨설팅 팀을 좀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CS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연수원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CS 강사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어느 날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승무원을 그만뒀는데도 하이힐을 신어야 되고 또 스커트를 입어야 되고 빨간 립스틱에 쪽머리에 그런 거를 하면서 계속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험적으로는 이야기 보따리가 많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도대체 연결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문을 구했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고대 기업교육을 선택을 해서 그때 강의도 하면서 또 커리어 개발을 좀 했던 거죠. 그것이 제게 어떤 또 다른 기회가 돼서 어느 날 서치펌에서 그 당시에 이제 헤드헌터라는 이름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물슨러닝이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의 법인을 세우게 됐는데 여기에 마스터 트레이너, 마스터 코치를 찾고 있다. 그런데 한번 인터뷰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연수원에서 서비스 강사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왜 내가 맨날 CS 교육만 해야 되지? 세일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팀 다이나믹도 있고 되게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 같다.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든 그 컨설팅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나 부담도 사실 있었어요. 또 원장님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스터 트레이너로 일하게 됐고 물슨러닝에서 3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많은 기업들의 그때 당시에 이제 비전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내가 당장에 미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배웠고 배운 거를 그 조직 안에 있는 내부 트레이너나 강사들한테 딜리버리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걸 가지고 또 고객한테 가서 그 고객사에 전달하고 그것이 또 성과가 돼서 돌아왔고 일하면서도 너무 많이 배웠죠. 너무 많이 배웠고 제 모든 커리어는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유익을 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슨러닝에서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현대 오일뱅크라고 하는 군대 대기업에서 HR 헤드를 찾는 또 서치펌을 통해서 오퍼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동안 제가 먼저 내가 이 조직을 떠나야겠다.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승무원. 아 내가 왜 이 깡통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 다 왜 앉아있는데 나는 거꾸로 서서 가고 있지? 이런 너무나 다양한 질문들이 저를 막 이렇게 괴롭혔고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 승무원에서 커리어 전환할 때 한 번뿐이었고 내일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때도 오늘까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여기 오일뱅크 제안이 있을 때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내가 이 회사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너무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인터뷰를 보는 과정에 제 인생의 멘토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IT 서영태 회장님을 만난 건데 그분을 만나고 제 머리가 좀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직을 완전하게 조직 개발, 조직 변화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은데 그것을 같이 해줄 러닝 파트너로서 이 자헤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과 일했던 시간이 만 8년이었는데 그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현대 월뱅크에서 조인할 때는 부장으로 조인을 해서 만 8년 자문 1년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 상무 이제 대기업의 임원을 오래 해서 그것이 커리어에서 굉장히 또 다른 획이 됐고 많은 분들에게 인상적인 커리어로 기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현대물뱅크에서 이제 제 보스가 3년임을 하고 떠나오실 때 사실 제가 꼭 떠나야 된다 그런 뭐 해고 통지를 받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아 내가 이분과 같이 시작과 끝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감사하게도 저한테 주총이 끝나고 전화를 주셨어요. 내가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김상호죠? 그때 김상호도 거취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답변을 사장님 저도 그냥 사장님과 같이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바로 답변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1초도 고민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를 바라보고 함께 일했던 그 팀 멤버들이나 동료들한테는 많은 서운함과 좀 다른 측면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조금 했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속된 말로 기름밥 그 정도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제 커리어상에서 상당히 승무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현대 오일뱅크 있었던 거니까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곳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작은 이제 개인 원맨 컴퍼니 같은 건데 유엔 파트너스의 커리어 엔조이라고 해서 유순신 사장님이 저의 인큐베이팅 동안에 큰 지붕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저의 가장 큰 후견인이시기도 한데 유사장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또 제 회사를 또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8년 이상 운영을 했으니까 이때는 또 현대월뱅크와는 다르게 을로산 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나왔어요. 많은 기업들의 경영자, 코칭, 또 임원 코칭, 조직 개발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시간들 이것이 저를 성장시켰고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의 커리어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그동안 커리어 과정 동안에 저와 함께 했던 동료들, 상사들, 고객들이 만들어준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도 버려야 될 시간은 없었다. 내가 노력한 시간과 살아낸 시간 중에 어떤 한순간도 후회되는 시간은 없었다 라는 생각이 커리어를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일이 떠오르네요. 자연스럽게 승무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다양한 직종의 커리어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임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좋아하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좋은